그런 말 있죠. 물감을 아끼면 그림을 그릴 수 없듯이 꿈을 아끼면 성공을 그릴 수 없다. 후회하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것이라면 후회하지 마라. 상위 10%에 올라간다는 건 우리가 보기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 10%면 뭐 이 정도겠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10명 중에 1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 얘기합니다. 10% 안에 들면 뭘 해야 될지 9명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끝나고 나서 여러분만 무언가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만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틈틈이 뭔가 책을 본다거나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한다거나 주변에 그 9명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줄 아십니까? 대부분 다르게 살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9명과 여러분이 얼마나 다르게 사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상위 10%요.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내가 그 주변 9명하고 나는 어떤 다른 삶을 사는지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일 점검하라. 여러분이 결정한 게 상위 10%라고 한다면 그거 쉬운 길이 아니에요. 나머지 10명은 바보입니까? 나머지 9명은 여러분을 위해서 서포트해주기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라는 거.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오늘 내가 산 삶이 그들과는 완전히 different, 완전 달랐다. 그거를 딱 저는 느끼는 순간 제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특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냐면 진짜로 결심을 굳게 하고 그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진짜 강철 같은 의지가 있는 사람. 이게 진짜 특별한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재능은 그 의지야. 버티는 의지. 용기도 필요하지만 그 의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럼 돼. 이게 달리기랑 똑같아. 단순해. 앞에 뛰는 사람보다 더 빨리 그리고 꾸준하게 충분히 뛰어서 이 사이 간격만 메꾸면 돼. 그러면 나라고 왜 못해? 근데 맨날 대충 결심이나 해놓고 무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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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까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안 괜찮아. 절대 안 돼. 목표를 세우지 말든지 세웠으면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 너네 자꾸 스탠다드를 높여야 돼요. 너네 주변 애들 보면서 스탠다드를 같이 내리면 안 되거든? 애들은 보통 이 생각을 해. 주변 애들을 보면서 아, 쟤는 요 정도 하니까 나도 딱 요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 굉장히 하층민 같은 생각이야. 우리는 뭘 따지는 줄 알아요? 그딴 의미도 없는 효율성을 맨날 따져요. 여러분이 찾는 효율성은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도둑놈 심보예요. 왠지 아세요? 일상의 점검부터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 시간부터 확보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게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과 이것이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낭비되는 시간 있잖아요. 낭비되는 시간을 버리라는 거예요. 목표의 부합으로 가는 데 있어서 관련 없는 시간을 버리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20대인데 천적이 30대는 배로 많았죠. 그리고 40대는 그 배에 배가 많았죠. 그리고 50대는 모든 것이 다 천적이에요. 건강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편안하고 하는 일이 지금 잘 돼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안주를 하기 시작하면 상처 안 받으려고 숨고 편안한 곳만 쫓아다니다 보면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멸종될 수가 있어요. 전신과 전력을 다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어느 정도까지 제가 실생활에서 생각하고 있냐면 쉴 때 뭐 하세요? 쉴 때도 저는 전력으로 쉽니다. 저희가 당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당구를 칠 때 같이 치는 사람 중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그냥 대충 치고 놀면서 치는 사람. 공부할 때도 프로젝트 할 때도 영화를 볼 때도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뭔가를 할 때도 나는 그 하나에다가 집중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 왜냐하면 내가 싫은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를 할 때 그것만 전신전력으로 다해야 그래야 남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성취감을 느껴요. 누구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 와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세요. 정신줄 놓고 남들 하는 만큼만 한다. 봐봐. 이 친구 뛰는 만큼 이 친구도 뛴다. 어떻게 따라잡아. 속도가 똑같은데. 예, 절대로 못 따라잡아. 그래서 틀을 깬 노력을 해줘야 돼요. 적어도 내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10번을 박치게 하면 노력해봤는데도 안 되면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는 내가 깔끔하게 못한다고 내려놓을게. 근데 그 상태가 아니라면 나는 못하겠어요 라는 얘기를 저는 그래요. 쉽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 있죠. 물감을 아끼면 그림을 그릴 수 없듯이 꿈을 아끼면 성공을 그릴 수 없다. 꿈꾸는 사람, 꿈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는 사람,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얻은 실패는 그거는 곧 성공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아끼지 마시고, 노력을 아끼지 마시고, 실패를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꿈을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후회하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것이라면 후회하지 마라. 성공한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시간만 있다. 지금 이 순간과 미래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핑계를 대고 당장 완수해야 하는 일을 미룰 궁리만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후회하면서 보낸다.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은 없다. 지금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동안 당신은 이미 그 일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꾸준히 행동을 지속하는 사람은 생존하고 기술이 점점 향상된다. 이쯤에서 누군가 성공이 전부는 아니다 라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부모든 자식이든 당신의 실패로 유익할 사람은 없다. 꾸준한 노력으로 인한 성공이 당신의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